선택한 이유가? 아, 네. 제가 원래 컨츄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기타를 치면서 회사 오디션을 이 곡으로 봤어요. 아, 네. 너무 좋아. 아, 내는 너무 좋았는데. 원래 AOA가 밴드였잖아요. 원래 밴드였어요. 밴드는 아니었고요. 처음에 데뷔했을 때 트랜스포머 형 그룹이라고 해서 격주로 활동을 했어요. 한 주는 댄스로 하고 둘째 주는 밴드로 하고.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잘못됐죠. 두 팀이 다른 팀인지 아세요? 아. 그렇지. 네. 그래서 전혀 재미를 못 봤겠네요. 재미를 못 봤지. 망했어요. 사장님이 네. 어떻게든지 너네들을 띄우겠다. 아,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격주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아니 그렇게 망하고 나서 저희가 1년을 쉬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표님 연습실에 오셔서 너희 내가 창피해서라도 어떻게든 띄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신심 있어 연습하라고. 네. 네.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용감한 형제 피디님을 만나고서부터 이제 1년 동안 짧은 치마, 단발머리, 사뿐사뿐을 다 냈거든요. 1년 안에. 이번에도 용감한 형제예요? 네, 이번 심쿵에도 용감한 형제 피디님. 용감한 형제 라미네이트가 잘 됐더라고요. 자, AOA의 탑3로서 서현초와 지민이 요즘 이제 뭐 인기가 좋은데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초아 언니가 남자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내 주인 다 서현이던데. 근데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서현이를 좋아하고 우리 또래 남자분들은 무조건 초아. 좋아. 아니야, 지민도 되게 좋아해. 제 주위에는 서현이지. 그러니까 제 주위에는 이제 서현 씨가 좀 서현이라니까 인기 많긴 하더라고요. 너도 이제 우리 또래인 거야. 봐봐. 늙었어. 아니, 서현 좋아하면 다 나이 많은 겁니까? 아니야, 서현이 많더라고. 지민 씨가 눈이 이뻐. 아. 초아하고 지민이 눈이 이쁘고 나머지는 뭐 서현 쪽으로. 눈 하나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나머지를 다 그쪽으로 몰라. 눈이 이뻐야 되는 거야, 눈이. 자, 지민 형이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게임 오브 러브. Just what you want me to be. One kiss and boom, you're the only one for me. So please tell me why don't you come around no more, I know. Cause right now I'm crying outside the door of the candy store. Just take a little. Yeah. 자, 그렇습니다. 명랑 만화처럼 제일 사실...